탈북민이 한국도 북한도 아닌 다른 나라에서 낳은 자녀를 제3국 출생 북한 이탈주민 자녀라고 합니다. 이들은 교육 지원이나 병역 혜택 등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비보호 청소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언어 장벽과 정체성 혼란으로 탈북민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원은 없고 의무만 떠안는 상황입니다. 다큐리포트 공존, 오늘은 군입대를 앞둔 비보호 청소년을 만나봤습니다. 한국도 북한도 아닌 제3국, 중국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다닌 금철 씨. 번역기 없인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엔 병무청 신검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철 씨는 지난 9월 재검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한국말은 서툴지만 언제까지 입대를 미룰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그래요. 네.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비보호 청소년은 금철 씨뿐만이 아닙니다. 4년 전. 탈북민 어머니와 중국 출신의 아버지를 따라 한국으로 온 19살 양중환 씨.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도 입학했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통역 없인 일상적인 대화도 할 수 없는 중환 씨. 이런 상황에서 최근 병무청 신검을 받았고 결과는 1급 현역이었습니다. 没有办法忍的。 언어와 문화 차이에 따른 부적응은 정체성 혼란이라는 2차 문제까지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전부 중국인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도대체 총을 듣고 저 나라를 지키고 한 이유가 뭔지를 모르죠. 이 정체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혼란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그렇지만 비보호 청소년을 위한 재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둘 학교, 한결의 학교 등에서 체계적으로 적응 교육을 받는 탈북 청소년과 달리 이들은 부모와 하나원에 입소하는 경우에만 한국 문화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정체성 이런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이 어떤 내가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게 일단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언어 교육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군을 가든지. 국내 비보호 청소년 수는 1,400여 명. 광주 전남 지역에만 100명이 넘습니다. 3년 전부터는 탈북 청소년 수를 역전했습니다. 몸만 건강해서는 군대에서 적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병무청에서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지만 지원은 없고 의무만 떠안는 비보호 청소년. 비보호의 그늘을 벗고 일상 속 우리의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C 정혜진입니다.